본격적인 캠핑에 앞서 목포 관광 중인 두 사람. 엄마, 응? 우리가 이제 여기 내려갈 거야. 응. 지금 보이는데. 뛰어 내려야 돼? 아, 그건 아니지. 조심히 조심히 간절 조심하면서 내려가야지. 응. 아, 가서 걸어가야 돼. 다음 코스는 전망대와 이어진 해변 데크길. 해변을 따라 걸으며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는데요. 아름답네요.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 흥이 절로 나는 모자.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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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이 거리. 현재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아들이 바쁜 시간 짬을 내 엄마와 함께 목포를 온 이유가 있답니다. 오, 형님이랑 바다 가신 적이 언제예요? 바다? 바다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바다는 진짜 바다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입니다. 모자가 함께 보는 첫 바다라 더 의미가 있는데요. 아, 여기 이렇게 큰데. 그래서 준비한 다음 코스. 이 케이블카는 목포에 오면 꼭 들러야 할 관광지 중 하나라는데요. 유명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알려면 역시 직접 타보는 게 좋겠죠? 오! 케이블카 바닥이 통유리로 돼 있어 하늘을 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찔한데요? 빨리 들어. 아, 혹시 발 빠질까 봐. 여기 힘이 많이 들어갔네. 소감이 어떠십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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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눈물이 살짝 고인 것 같은데. 아니, 기쁨의 눈물. 좋아서. 기쁨의 눈물이죠. 엄마, 기쁨의 눈물이면 엉엉 울어야지. 바다에서부터 산, 목포 시내에 이르기까지 케이블카 하나로 모두 감상할 수 있답니다. 곳에 못 봤던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엄청 행복하더라고요. 옛날에도 보면 딸아가 태딸 처음에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기 때문에. 엄마가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며느리는 갖고 싶어 하시죠? 그렇지, 당연하지. 캠핑을 좋아하시는 아주 참한 여성분. 같이 함께 우리 아들하고 캠핑 다니면서 어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예쁜 아가씨 빨리 오세요. 기다립니다. 생생 정보가 아니라 결혼 정보가 되고.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여기도 있는데 재성 씨. 아이고, 저도 급한데. 캠핑 가자. 오늘 캠핑장은 아들이 엄마를 위해 특별히 선택한 곳이라는데요. 캠핑장에서 바다까지 도보 1분. 바로 앞에 푸른 바다가 펼쳐지는 해변 캠핑장입니다. 엄마와 처음 바다를 보러 온 만큼 신경 써서 고른 곳이라는데요. 이게 우리 아들이 타고 다니는 캠핑카예요, 저하고. 근데 이 색칠도요, 우리 아들이 한 거예요. 아, 이거 직접 다 아드님이 네. 하신 거예요? 예쁜데요? 어머니와 캠핑을 시작할 때 구입한 차라 더 애착이 간답니다. 99년에 태어난 24살 차인데 예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뭔가 노란색으로 도색을 해줬어요. 이렇게 칠해놓고 되게 후회를 하고 있는데 엄마는 항상 예쁘다고 박수를 쳐주세요. 예뻐요, 예뻐요. 개나리 같은 그런 병아리 같은 색이라서 항상 너무 예쁘고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되게 쳐다봐요 이거. 하지만 이 차의 진짜 매력은 내부에 있다는데요. 어머. 문이 옆으로 열리다 보니까 이쪽도 다 수납 공간으로 쓰고 좁은 공간도 알차게 채웠는데요. 정말 베테랑이시네요. 이쪽도 이제 침실로 우드로 차박 세팅을 다 끝내놓고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천정을 더 올리기 위해서 나무를 대서 올려놨어요. 앉아서 자식 생활을 할 수 있게. 그 사이사이에 또 거리도 있고요. 내가 뭘 해줄까? 엄마? 아니, 엄마 쉬어. 우선 잠시 이것만 해줘. 잠시. 엄마 벌써 도와줄 게 생겼네. 그래. 엄마가 잘하는 의자를 저 바깥쪽에 펴주세요. 쉬라고 그랬는데 바로 일거리를 주시네요. 바로 의자가 나와버리네. 이게 좀 쉬워요? 지난 거 말하는 거. 자, 이제 어머니 쉬시고요. 아니, 엄마 쉬어. 그죠, 쉬셔야죠. 아, 그럼. 아하. 엄마,
미안한데 여기서 좀 잡아주세요. 어디를 잡아? 이거? 세워서? 이거? 그렇지. 엄마, 봐봐. 이쪽을 살짝 잡아줘. 엄마, 미안한데. 고마워. 제가 아드님이 혼자 한다고 좀 계속 어머니께서 하세요. 내가 튼튼하길 첫 만남이네. 됐어? 어, 엄마 때문에 금방 했네. 됐어? 자, 엄마 이제 좀 쉬어. 다 했잖아요. 내가 할게. 텐트 설치가 끝나고 나서야 드디어 휴식을 허락받았네요. 어머니가 계속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캠핑을 같이 계속 다니셔야겠는데요? 같이 뭐 다니시는 게 참 보기 좋아요. 아까 우리끼리 이렇게 말이 안 왔어? 이렇게 보통 캠핑카보다 좀 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 수납도 되고 이렇게 이동 식탁까지 이쪽에서 다 해먹을 수 있게. 캠핑 나와서 난방을 신경 쓰다 보니까 습도가 되게 낮아져요. 그래서 엄마 목도 보호하고 충전용 가습기를 챙깁니다. 이쪽에 보시면 엄마가 되게 이런 귀여운 인형을 좋아하실 때 제 머리맡에 뒀다가 차 안에 어쩐지 내부에 귀여운 것들이 많았다 했는데 어머님 취향이시군요. 아들이 이런 걸 다 알아주니 엄마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근데 이 핑크핑크한 건 뭐예요? 다 핑크예요. 수건도 핑크고요. 관심도 못 가졌고 사는 게 이런 게 눈에 어떻게 들어와. 지금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막 살고 이거 궁금했지. 그냥 이 캠핑 따라다니면서 어린아이가 되는 거지 지금. 핑크 좋아요. 뒤늦게 캠핑의 재미에 푹 빠진 엄마를 위해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내부를 꾸몄답니다. 집 마음에 들어? 아주 마음에 들어. 나중에 진짜 집 사줄게요. 좋아.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다니는 이유가 바로 이 순간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야, 우유 냄새 난다. 느님이 처음 캠핑 가자고 그랬을 때는 어떠셨어요? 아, 이랬지. 그 뭐 한대? 어떻게 한대? 저걸 왜 하는지. 나는 등산도 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거 왜 올라가냐. 내가 이랬거든요. 왜? 내 삶이 바쁘니까.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니까 또 이제 좋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죠, 내가. 20년 전, 남편이 떠나고 난 뒤 홀로 두 아들을 키운 엄마. 아들은 더 늦기 전에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먼저 캠핑을 제안했답니다. 현재는 서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지낼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짧아서 왔을 때 최대한 많은 시간을 채우고 싶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캠핑밖에 없어요. 잠깐의 꿀맛 같은 휴식 후 아들이 캠핑장에 엄마와 꼭 같이 가고픈 장소가 있다는데요. 바로 캠핑장에 마련된 산책로. 이곳은 사진작가들에게도 유명한 사진명소. 바다와 함께 아름다운 일몰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곳에 왔으니 인증사진은 빠질 수 없겠죠? 하나, 둘.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지 않기에 캠핑을 올 때마다 추억으로 남을 많은 사진을 찍는다는 모자. 우리 아드님 보니까 제가 왠지 가시방석에 앉는 기분이 들죠? 가면 되죠, 제정신도. 오늘 함께 보는 이 노을도 두 사람의 추억 한 페이지를 장식하겠죠? 그러니까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아름다운 노을을 아들과 함께 보는 어머니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언젠간 가요. 고맙습니다. 어느덧 캠핑장에도 어둠이 내렸습니다. 이제 밥 먹어야지. 밥 먹을까요? 밥 먹읍시다. 오늘의 메뉴는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한번 요리를 해보기로 했거든요. 파전과 유부초밥. 아들이 어린 시절 소풍 가는 날이면 늘 김밥 대신 유부초밥을 싸줬던 엄마. 그때부터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엄마가 해준 유부초밥이 됐다는데요. 유부초밥 맛있죠. 옛날 추억을 생각하면 아들. 엄마 맛이에요. 10년 전 엄마에게 손벌리기 싫어 파전을 만들어 팔았던 아들. 엄마는 그때 아들이 장사를 시작하며 처음으로 만들어줬던 파전의 맛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는데요. 과연 오늘 그 추억의 맛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자, 기대됩니다. 어머니 왜 말씀이 없으시죠?
맛있어. 맛있어. 왜 맛있어? 혹시 방송이라서 우리 아들이 해줬다는 그 자체만으로 맛있었나 봐요. 아, 맛있겠죠. 진짜 이게 어머니 진짜 참사랑이다. 뭐 그쵸, 모양은 좀 그렇지만 어머님 마음에 들었으니까 뭐 성공이죠.